ETV 저녁 일요일 바람 불어 좋은 날 연출을 맡은 이득근 PD입니다. 부족한 점이 좀 많더라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어머니 역할을 맡은 은미라예요. 안녕하세요. 이강희 역할을 맡은 김미숙입니다. 발명왕 꿈꾸는 민고기가 저의 파트너인데요. 뭐 이강희의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라 19살 연하의 남자와의 러브스토리를 어떻게 닭살스럽지 않게 아주 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긍정의 시선으로 봐줄 수 있게 표현해내느냐가 저의 이번 드라마에서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 불어 좋은 날에 권오붕 역을 맡은 김서훈입니다.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이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상경을 해서 이제 우복이는 고등학교 졸업에 또 집도 없는 가난한 소녀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씩씩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친구고요. 시크하고 까칠한 장대한 씨를 만나서 좀 알콩달콩하면서도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 성격을 가진 장남 장대한의 진희안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바람 불어 좋은 날이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엉뚱한 발명왕은 꿈꾸지만 사랑스러운 역할 장민국을 맡은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선생님이랑 러브라인을 붙게 됐는데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고요. 저는 보면서 아마 많이 웃으시는 장면도 많을 거예요. 다 같이 즐기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장만세 역할을 맡은 서유림입니다. 저는 막내딸 역할인데요. 아주 천방지축에 그리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명품 남자를 잡기 위해 배에다 바가지까지 넣는 그런 코믹한 캐릭터이면서도 약간 현실적인 캐릭터예요.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강상준 역할을 맡은 강지섭이라고 합니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만세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하솔지 역할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솔지란 친구는요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늘나라로 보내고 고아가 된 인물인데요. 고아라도 씩씩하고 아주 굳센 하늘 같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민국이를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란 역할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여기 진희안 오빠 대한의 옛 첫사랑이고요. 독립의 엄마입니다. 제 첫사랑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되게 카리스마 넘치고 그렇지만 내면에는 되게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